한 해만 수십 종의 신차가 나오고 종류가 많아서 이름 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꾸준히 이름을 지켜내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더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 방향 지시 등은 LED를 입었습니다. 쌍용차의 신형 SUV인데 이름은 코란도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1983년도에 출시된 코란도는 36년째 같은 이름입니다. 국내 최장수 브랜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코란도는 길이 따로 없다. 살인구동의 강력한 힘. 한때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지난해 판매량은 조금 줄었지만 한국형 SUV 원조라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승용차 1세기였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지평을 넓힌 차라고 생각합니다. 3살차인 그랜저도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입니다. 1986년 처음 나온 1세대 모델은 사장님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이후 세대를 거듭하면서 젊은 층의 취향을 흡수해왔습니다. 지난해 그랜저는 3040세대가 전체 구매 43%를 차지하며 사장님 차에서 오빠차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5년 첫 선을 보인 소나타는 말이 필요 없는 국산 중형의 대명사입니다. 신차 주기가 빨라지는 추세인데 그만큼 장수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